네,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59번째 시간이고요. You will have to. You will have to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will과 have to.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요. 네가 미안하다고 말해 하면요, you say sorry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미안하다고 말하게 될 거야 하면 이 자리에 will을 넣어서요, you will say sorry. 미안해, 미안해라고 너는 말하게 될 거야. will로 예측을 했죠. 혹은 너는 말해야만 해라고 의무를 주고 싶으면 you, 너 그렇게 해야 돼. must say sorry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간단하죠? will은 미래, must는 의무. you must say sorry, 너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will도 아니고 must도 아니고 너 그렇게 말해야만 되게 될 거야. 지금 말고. You must say sorry 하면 너 지금 말하는 거고요. will 하면 그냥 미래에 있는 건데 의무긴 의무인데 나중에 그 의무가 생길 거야. 너 결국 미안하다고 말하게 될 걸?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다고 말하게 될 걸, 될 걸, will이죠. 말해야만 하게 될 걸, must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합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You will must say sorry. Will must say sorry. 어때요, 여러분? 어떠냐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 동사가 say죠. 조동사는 좋아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 하나 있어야지. 좋아하는 관계가 두 개야. 너무 복잡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will과 must를 조동사를 이중으로 쓸 수는 없다지. 없다. 그럴 순 없다. You will must는 말이 안 된다. 자꾸 말하면 이게 익숙해져서 곤란해지죠.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must와 똑같은 의미 have to. have to는요. 조동사처럼 역할을 하지만 생긴 건 조동사가 아니죠. 이런 아이를 조동사처럼 동사라고 부릅니다. 유사 조동사라고도 부르죠. 이 have to의 have는 will have 해서 연결이 아주 잘 되죠. 왜? 얘는 조동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you will have to say sorry 이렇게 말해서 너는 그렇게 해야만 되게 될 거야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ave to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 must와 have to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must 씁니까? have to 씁니까? 저 같아도 must 써요. have to는요 그렇게 must 때문에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괄시당하면서 그 수많은 세월을 버텨왔지요. 어떤 순간을 위해? 이 순간을 위해. will이 등장하는 순간 말이죠. will이 등장하는 순간 will 다음엔 have to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ill have to를 이용한 패턴. You will have to say sorry가 있었고요. 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for it. 내 말을 잘 들어야만 될 걸. Listen to me. You will have to listen to me. 하나 더 볼까요? Be close with him. 그와 가까이 지내야만 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be close.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